기자는 지금 2016 자라슨 막걸리 페스티벌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잠시 후 6시 개막식을 앞두고 시설물 설치를 하는 등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. 이번 축제에는 전국 150여 개 유명 양조장에 600여 종의 막걸리가 시험 판매되고 행사장인 자라슴 중도에는 300여 동의 캠핑촌이 마련돼 막걸리와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업체별 시험 홍보관에는 지역 양조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막걸리와 지역 특산물로 만든 다양한 음식도 준비됩니다. 특히 가평 지역의 농특산물도 전시 판매할 예정입니다. 또 자라슴과 남이섬을 잇는 특별 유람선이 운영돼 주변 관광 명소도 둘러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네, 2016년 자라슴 막걸리 축제는 독일의 유명한 축제인 옥토버페스트를 벤치마킹했고 특히 이번 축제에는 개막식이라든가 뭐 시상식 등 의례적인 그런 행사는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삭제했으며 여기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즐겁고 신명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축제에는 흥취를 더하기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추억의 교련복, 군복을 입고 참여하시는 관객분에게 막걸리 한 병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깊어가는 가을밤 정취 좋은 자라섬에서 신명나게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. 오십시오. 행사 관계자는 작년보다 두 배가량 많은 약 1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에이빅 뉴스 김경입니다.